안녕하세요. 경혜TV의 경혜입니다. 오늘은 집밥 요리 시간인데요. 요즘에 핫한 접는 김밥을 저도 한번 도전해보았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렵지도 않고 다양한 재료를 응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 고민하다가 가장 쉬운 참치 마요 김밥을 해보았습니다. 재료는 참치, 마요네즈, 깻잎, 양파, 계란, 간장, 설탕, 소금, 김밥용 김, 밥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달구어진 멀티쿠커에 계란을 구워줍니다. 양파는 기름을 넣고 볶다가 간장, 설탕으로 간을 한 다음 물을 조금 넣고 충분히 익혀줍니다. 물을 빼서 준비한 참치에 다진 양파 조금, 마요네즈, 소금 조금 넣고 섞어줍니다. 밥은 참기름, 소금으로 간을 한 다음 섞어 준비합니다. 김밥용 깁을 4분의 1로 나눈 다음 한쪽을 잘라준 다음 한쪽에 밥을 올리고 계란, 깻잎과 버무려 놓은 참치, 볶아서 준비한 양파를 올려준 다음 순서대로 접어주면 됩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그냥 김밥 마는 것보다 훨씬 쉬운 접는 김밥.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경혜TV의 경혜였습니다.